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의 바깥 활동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제주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아침 영교시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학업에 지친 아이들이 달콤한 아침잠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려울 법도 한데 의외로 호응이 뜨겁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여자 중학교. 1교시가 시작되려면 아직 1시간 이상 남았지만 학교 체육관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짝을 지어 배드민턴을 치고 한쪽에선 탁구를 칩니다. 학생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교시 아침 체육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일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몸이 너무 건강해졌고 선후배들이랑 같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사이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같은 학교 학교 운동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경쾌한 노래에 맞춰 율동하거나 축구와 단체 줄넘기 등 6개 종목에 다양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신청자가 전교생의 30%에 육박할 만큼 호응이 뜨겁습니다. 힘들긴 한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하는 생각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힘들긴 하지만 밖에서 친구들과 운동하고 같이 놀고 뛰어노는 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거 딱 피곤함을 딱 잊게 돼요. 제주 교육 당국은 아침 운동 활성화를 위해 15군데 시범 학교를 선정하고 운동 기구 구입비나 외부 강사 초빙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한 학교 생활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며 아침 운동 시범 학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한 3, 4년 우리 아이들이 체육활동이 되다 보니까 성장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녀지책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코로나19 유행기간을 거치면서 제주지역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전국 상위권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제주교육당국의 아침 체육 장려 움직임이 학생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